새 힘을 얻
생명에 생명을 구원해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 깨끗해 하신 주시니 그의 피 우리 눈보다도 깊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복을 날마다 입으로 함께 희사구원할 때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다시 주시고 그의 피를 금보다도 있게 하셨네. 오늘 이 자리에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오셨는데 계속되는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몸이 아프고 또 환경을 보면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고 사업하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럴까 하는 혼자만의 회의가 들어올 때가 있고 기도하면 된다고 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 나름대로 많이 갈등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성경에는 어디에도 예수 믿으면 아무리 잘 믿어도 환난이 오지 않는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국적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신분이 다 달라도 비가 내리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비는 똑같이 맞습니다. 밤이 오면 밤도 누구든지 다 맞아들여야 합니다. 질병이 오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질병이 오지 않는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영적인 신분은 확연하게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환난이 계속 왔을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가 있겠지만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 오는 것을 가리켜 어떤 사람들은 저주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 거의 대다수가 순교했습니다. 목 잘려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형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 저주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이 고난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비록 가진 것은 없고 환경적으로 보게 되면 세상적인 조건을 보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보다도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이란 사실이에요. 세상 것을 가진 것은 없는데 어쩌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저주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열 가지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내가 알지 못했던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 열 가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오늘 믿음 안에 있는 분들은 이 축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에베소서 1장 3절에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축복이 있냐면 이 땅의 것은 내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장차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에게 예비가 되어 있는데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따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하늘의 모든 복을 이 땅에서 받은 분이 있습니다. 장차 저 하늘에 돌아가면 이 복 다 누리고 삽니다. 이 땅에 것은 어차피 나그네 길이고 한시적입니다. 누구나 다 시한부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땐 반드시 주어집니다. 이 땅의 것은 잠시 잠깐에 머물다가 가는 곳인데 영원한 저 천국은 누가 갑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사람은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셔서요. 모든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육신적으로 누리고 사는 복이 아니에요. 신령한 복입니다. 이 복이 바로 영적인 복을 우리 이 땅에서 이미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주 안에 있는 사람,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안에 계신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는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육신적으로 무거운 짐을 수없이 어깨 짊어지고 때론 이 무거운 짐이 10년, 20년 전의 것입니다. 늘 무겁게 지고 다닙니다. 고통의 짐을, 질병의 무거운 짐, 때론 남편의 무거운 짐, 아내의 무거운 짐, 때론 내 자녀의 무거운 짐, 가난의 짐, 여러 가지 많은 환난에서 오는, 환경에서 오는 많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이 자리 여러분들은 분명한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이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반드시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택하셨다는 것은 지명했다는 것입니다.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누구에게만 반드시 주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똑똑하고 잘나고 배경에 좋고 명문 가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은 재물을 가지고 권력을 하늘에 찌르는 이런 권력을 가지고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사람 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어디에서? 창세전에. 창세전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지 창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예정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이것은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분명히 두 가지 복을 받았는데 하나는 장차 돌아가는 저 하늘에 모든 신령한 복을 내가 지금 약속을 받고 있고 나는 반드시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주어진 이 복을 내가 이미 나는 약속을 받고 있는 사람이며 장차 이 땅을 떠나서 하늘에 내가 갔을 때에 저 천국에서 이 복을 내가 누리고 있으며 오늘 두 번째는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셨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축복을 약속합니다. 오늘 여러분 택함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환난이 있고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반드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세상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예수님 떠나면 안 됩니다. 그분만이 진리세요. 그분만이 오직 유일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은 그분은 근본 하나님 본체세요. 그분이 하나님 본체시란 말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살아낸 육신의 옷을 입고 내려오셔서 그분이 친히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친히 오르셔서 죽으셨습니다. 그 죄값을, 우리 지은 죄값을 그분이 다 치루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죄는 다 사해져 버리고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믿은 것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환난에 오고 힘든 일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반드시 상기하시고 기억을 하십시오. 나는 비록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난 이 복을 내가 받고 있구나.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말씀은 지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힘들더라도 주님은 내게 이 복을 약속하셨구나. 그래서 나는 끝까지 예수 안에서 나는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바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은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가 사해져요. 누가? 지금까지 나는 내가 스스로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루셨습니다. 그분이 내 죄값을 다 치루시고 나의 죄는 사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에베소서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으면 과거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 믿음 안에서 의인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절대 망각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이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의 말씀은 하늘의 모든 복을 내가 다 받았고 나는 택함 받았고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죄사함 받았다. 이 사실을 잠시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용기를 얻으시고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과연 그러세요? 그럼 누가 성령을 받느냐?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 계속해서 강좌기를 한 가지 공통점을 기억하세요.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창세전에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것,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에 죄사함도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전부 주님 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주님 따로 나 따로 떨어지지 말고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이라 했습니다. 교회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십시오. 교회 양다리 걸치지 말고 중간에 지점에 머물러 있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그러면 자칫하면 창문에 걸터앉았던 유두구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좋은 순간 나가 떨어집니다. 오늘 마당신자 되지 마시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느니라. 약속의 성령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전부 성령이 인친 사람, 아멘. 여러분이 맞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내가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반드시 성령 인침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령이 오실 때 주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사도들 사람의 입을 빌리지 않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여러분 반드시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인침 받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전부 다 은혜의 소리, 그리고 예수 소리, 구원의 소리, 내가 만난 예수를 자랑합니다. 성령님의 특징이 하나 있으세요. 그분은 불평을 모르세요.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첫째가 사랑입니다.
늘 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혹 사랑하는 상대방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지라도 불쌍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 받았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우린 놀라운 현재까지 네 가지 복은 이미 내게 주어지고 있어요. 성령 안에, 주 안에. 그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내가 이미 주 안에서 받고 있고, 그리고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난 택함 받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죄사함 받아버렸다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안에서 역사하는지 아세요? 놀라운 사실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대. 부활의 역사가 있기 원합니까? 부활의 축복받기 원하세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원합니까?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아세요? 죽은 자 살리는 능력이에요. 오늘 이 세상의 신앙생활의 현실에 내가 또 여러 가지 삶 속에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원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역사하세요.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내십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다시. 오늘 20절에 다시란 말 나오죠. 내가 환경에 죽었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이 죽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소망이 없어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내가 있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역사가 어떤 것인가요? 죽은 자 살려내는 능력이 내게 임하여 주시더니 다시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전부 주 안에서 일어납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죽은 자 못 살립니다. 나무 한 그루도 죽은 거 못 살려내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론의 쌍난지팡이 마른 막대기도 살려내세요. 나사로 죽은 자도 살려냅니다. 우리 주님 손만 대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버렸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관 속에 있던 청년이 살아나요.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역사,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끝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여섯 번째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이 열 가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누리는 이 축복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새삼 이 말씀을 받으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진 것도 없고 돕는 사람 없고 사람들이 나 무시하고 계속해서 환경에서 오는 것은 시험과 상처 투성이랄지라도 낙심할 것도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이 복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에베소서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세요. 할렐루야. 우리를 하늘에다가 영광의 자리에 앉히세요.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약속하고 있는 여섯 번째 축복입니다. 오늘 이 복을 여러분들이 누르고 계신다는 것 아마 미처 몰랐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만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상기하면서 주여 뼛속 깊이 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일곱 번째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2장 13절,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찬송하라고. 찬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여러분이 가정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에 모세들이 보내시고 어린 양 잡아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때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계속 강조하신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랬었어요. 가나안 땅 들이보낸 목적이 그겁니다. 우리는 한 가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가나안 땅 가라고 하실 때에 그 가나안 땅 보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가운데 복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이 복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나오는 이 복이란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라크에 이해가 되십니까? 무릎 꿇다 그 뜻이에요. 복이라고 한글로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히브리어에는 바라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릎 꿇다. 어디에서 무릎 꿇어야 돼요? 가나안 땅 가서. 누구한테 무릎 꿇습니까? 하나님께. 너 가나안 땅 보낸 이유가 그곳에 가서 너 그곳에 가면 너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떵떵거리면서 왕 같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곳에 보낸 이유가 뭐냐면 너는 그곳에 가거든 나만 믿고 나를 위해서 나를 섬기기 위해서 너는 예배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너는 항상 나를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땅의 복의 개념하고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오늘 하나님의 큰 축복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따라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어요. 반드시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나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면 에베소서 2장 1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아홉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귀하고 또 귀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내가 마치 말씀이 거울에 비치듯이 날 비춰봐야 돼요. 날 과연 그런가? 성경은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행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항상 밝게 살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밝게 살 수가 없는 환경이잖아요. 내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을 밝게 하고 싶은데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늘 우울해요. 늘 근심하지 말라는데 근심이 들어와요. 이것이 자리 잡고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 안에 있기 전에
너는 어두운 가운데 살았는데,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움과 불행 가운데 살았는데, 여기서 주님께서 성경 전성에 단 한 번도 염려하라 말씀이 없어요. 두려워하라 말씀이 없습니다. 걱정하라 말씀이 없어요. 성경 항상 강조하기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 그러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활을 지켜주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1장 4절 이하에 마음이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 그래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네가 이런 사람이잖냐. 지금 이 약속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왜 의심하고 염려하느냐. 내가 책임진다고 했지 않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빛의 자녀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무엇을 말합니까? 요한 1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은 요한 1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 빛이시라. 그 얘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교제가 돼요. 서로 사귐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다면 하나님과 교제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밝은 기도를 해야 돼. 긍정적인 기도. 하나님 앞에 감히 불순종에 죄 짓는 것은 안 된다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은 큰 죄 짓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구할 때 내가 내 힘으로 가능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구하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 난 도저히 이것을 못하겠어요. 자녀를 통제해야 되는데 자녀가 통제가 안 돼요.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해 보면 열 번째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 있는 사람은 따라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정죄할 사람이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주가 안 가.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미 저주는 끊어진 거예요. 과거에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 있던 따라다니는 저주라는 이게 고리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전부 자유해졌단 말입니다. 이 축복의 약속이 우리한테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열심히 이왕이면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한번 기도를 통해서 인생을 한번 바꿔보세요. 기도를 통해서 운명을 바꾸세요. 기도를 통해서 팔자를 바꾸세요. 기도를 통해서 가장 밑바닥 인생이 정상으로 서는 가장 축복받은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3장 17절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라. 오늘 여러분 내 마음속에 지금 근심이 가득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걱정도 가득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도운 생각이 가득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명예 여러 가지 세상 탐심이 가득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네 마음에 계시게 하라. 고린도 후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1장 2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고 지금 내 마음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에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성령을 주셨나니라. 성령이 이미 내 마음에 와 계세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주목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분이냐면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르세요. 그리스도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 우주 마물을 다 만들으시다가도 없애버리는 무슨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이 그분이 곧 누구냐? 예수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따라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원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홉 가지 은사가 오지요. 그 은사 가운데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 말씀 지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말씀 안에 들여다보면 성경 66권 안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 모든 것을 천지 우주 만물을 이루신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천지 창조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홍해바다 갈라내시는 능력이 있잖아요. 죽은 자 살려내는 능력이 있잖아요. 에스겔 37장에 보게 되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있냐? 성경에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이 능력이, 이 지혜가, 하나님 지혜가 내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곧 성령의 지혜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리고 아이들한테 세상 공부 가르쳐봐야 물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지혜가 누가 받았냐? 솔로몬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능할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있다, 아니면 나는 불가능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총체적으로 누구한테 맞춰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정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거리 나왔으면 이정표가 없으면 차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평소에 다니던 길이면 표지판이 없어 다녀. 그런데 초행길은 말이죠, 이정표가 없으면,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못 갑니다. 차 들어가기가 보통 난감한 게 아니에요. 모든 이정표는 말이죠,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우리의 천국의 이정표가 누구냐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크게 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이 누구예요? 안에서가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내 힘으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서, 그럼 그분이 하신다면 다 이루어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간단하게 하면 사람 죽으면 숨 끊어지는 순간에 영혼 떠나죠. 이미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을 다시 불러내리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떠나간 영혼을 다시 오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명도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 주님 만나기만 하면 옷자랑에만 손만 대도 치료가 돼버려요.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별 방법 다 썼습니다. 성경 강좌기를 많은 의사들에게 결혼만 더 했고 가진 거 다 허비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방법으로 전문가는 전문가 다 찾아다니면서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이 안 돼. 그런데 주님 소문 하나 듣고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주님 옷자락에 손만 댔더니 치료가 돼버립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귀한 축복,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강조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비록 찢기고 없이 살고 무시당하고 이렇게 일가친척조차도 나를 때로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환경이 날지라도 나는 전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내가 주 안에서 이 복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 내가 오직 감사하면서 영광만 돌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